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해볼 게임 프로스트 레인 설국열차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름이 엄석대? 이거는 이걸 깨야지 해금이 되나 보네. 캐릭터는 엄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엄석대 튜토리얼을 건너뛰시겠습니까? 아니요. 카메라를 움직여보래. 줌인 줌아웃이 되고. 드론 알림을 통해 장착해보세요. 아, 이렇게 노를 쓰고 있네요. 아, 위로 올릴 수가 있네? 열차를 합쳐 업그레이드.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대. 아. 근데 다시 설치할 수도 있는 거야? 버렸다가? 근데 이게 휴지통이 아닌가? 아, 여기구나. 행복도. 뭐가 복잡하냐, 튜토리얼이? 마우스를 크게 빼. 어, 됐다. 이게 탐험인 길인가 봐. 아, 내가 또 길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구나. 최단 경로나 순차적으로 예약. 순차적으로 예약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배속도 있고요. 가보자. 새로운 목적지로 향한다. 알았다. 승객들을 안심시키도록. 관측소로 가, 동쪽으로 가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보급. 5초 후 도착. 기다리면 되나? 1초 후 도착. 뭐가 들어왔어? 아, 내가 고르는 거구나. 오락. 행복도를 생산. 지금은 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3배 행복도, 7배 행복도. 일단 오락부터 해볼게요.
승객이 가득 찼을 때 추가한 국도 이렇게 올려도 되나? 일단은 진행해볼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좀 익숙해져 봐야지. 행복도가 올라가는 건가? 얻어 보았어. 도박장, 선술집, 교육, 오락. 행복도가 제일 중요한 건가? 사설 도박장. 공간이 모자라? 그럼 위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 기다려봐. 아, 설치가 안 되네? 해볼까요? 오락 두 개 얘네가 붙어 있으면 시너지 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또 왔다. 보급품 발견, 소도시 도착. 훈련소, 기록 보관소. 칸이 늘어났다, 세 칸으로. 특성은 어디서 봄? 랜드마크. 아, 3, 아, 약간 그것처럼. 그, 뭐야. 오토체스처럼. 오락이 없다, 근데. 붉은 서리 기사다. 그런 것 같아요. 몇 개가 있으면? 그거 되는 것 같은데. 교육 있으니까 교육을 해볼까? 교육.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벤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가다 보면 약간 이벤트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행복도가 까이는 구간이 있구나, 보니까. 행복도가 깎이는 구간이 있어요. 소도시. 드러났다. 좋다 하실. 언론. 엔진을 개선합니다. 치안. 엔진? 엔진 중요하지 않을까? 왠지? 왠지 이거 더 중요해 보여서. 나왔다. 랜드마크 얼어붙은 탐험대. 오, 이거 다 사람 얼어붙은 거야? 2티어 열착한 랜덤 획득. 근데 획득하면 뭐해 지금? 이것도 오락이야? 오락이네. 오락을 먼저 해볼게요. 오락 3개 있으면은 시너지 나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오락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 그치? 3배의 행복도. 아, 근데 이거 칸이 너무 모자란데?
칸을 늘리는 방법은 없나? 도착. 칸을 늘리는 그런 게 없나 봐. 문화시설, 교육, 치안. 로그라이크처럼 업그레이드하면. 아, 그러고 보니까 위에 쌓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아까 뭐 합치하는 건 어떻게 하냐? 합치하는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 그것도 나중에 해금 되나? 아! 같은 거가 된다고, 된다는 건가? 혹시? 여기가 빛난다. 얘네가, 아! 이런 식으로 티어가 올라가는구나. 똑같은 걸 뽑으면. 티어가 올라가네. 야, 오토체스네, 오토체스. 이게 가면 갈수록 행복도가 더 빨리 낮아진다 그러고. 내가 지금 이게 사설도가 사설 노박장 오락 감독부 참회실. 문화. 연료? 동력,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오케이. 다음 목적지를 설치해달래. 소도시 가서? 이렇게. 이 행복도가 다 줄어들면 끝나는 건가 봐. 어, 4개 됐다, 칸. 훈련소, 직업교육소, 훈련소, 직업교육소, 훈련소, 훈련소, 훈련소. 그러면은 이제 훈련소가 여기 합쳐지고, 여기 딱 두고, 어, 2층, 2층 됐죠? 지금 여기가 시너지가 있으니까 이건 빼지 말고. 어! 새로운 환경 강 진입. 노드 도착 시 얻는 경험치 2배 증가. 오, 보급품 발견. 훈련소, 도서관, 암호학실. 훈련소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은 3층 되잖아, 그치? 어? 왜 3층 안 됨? 아, 이걸 또 2로 만들어야 되나? 아. 에반데? 에반데? 아니 리롤은 왜 없어? 중요한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매 초당 마이너스 7의 행복도.
직업교육소. 직업교육소로 가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개 합쳐지고 얘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어, 너무 빨리 줄어들었다. 앞에 위치한 시도. 아, 얘를 앞으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연료와 망치 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앞에 위치한 것만큼 행복도를 잃는데 얘네를 맨 앞에 두는 게 좋겠네. 야, 너무 빨리 줄어드는데? 행복도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데요?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열차 설계실. 인력 발전실. 0되면 오버하지 않을까요? 행복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거를 빨리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4개 된 거 아니야? 연료 망치 미멸계사 4개 된 거 아니야? 아닌가? 얘가 시너지가 나야 저 좋은 거 아니야? 교육 이렇게 해볼까? 교육 그러면 이제 교육 시너지 시설이 활성화될 때 추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줄어든다. 소도시 도착하고 안돼. 취소해. 취소 오케이. 아, 여기 있구나. 경험치 두 배로 획득 이런 게 있구나. 쪽으로 향하라. 속도 증가. 고아원. 직업교육소. 훈련소. 직업교육소를 업그레이드하자. 어, 찬다. 어? 아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슬아슬한데? 좋다실 업그레이드. 이거를 버리고 다른 거를 얻는 것도 괜찮으려나? 교육. 얘를 버리고. 아, 버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보니까 어, 훈련소를 버리고. 아, 이게 사실상 이게 리롤이네. 버리는 게 리롤이네. 두 번 버리면은 그게 되네요.
어서 레벨 업을. 도시 소도시. 칸이 너무 모자라. 다섯 칸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어, 직업 교육소. 어, 이러면은 짜잔. 어, 공간이 오케이. 세 칸 됐어. 아니,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 행복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달까? 보급. 지리 정보실. 늘어나서 늘어났죠? 오락. 그러면 오락 시너지 받잖아 이제. 미니 불미를. 근데 별로야. 여기다 두자. 미니 불미는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보급품. 어, 랜덤 3티어 차량칸 뽑기. 아아, 이거 이 가운데 이 금색이 제일 좋은 거구나. 대형. 아, 나 지리 정보실 있지 않나요? 이걸로 가면 되겠다. 합체. 오케이. 어, 나 좀 재능 있을지도.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행복도가? 보급. 통제소 설계실. 조타실을 지금이라도 뺄까? 동력 아카데미. 요런 똥색보다 이 금색이 더 좋은 것 같거든. 동력이네. 이거를 쌓아두고. 어렵다. 통제소. 어, 통제소 들어왔잖아.
그러면 약간 개선이 필요한가? 오락을 두 개 빼고 통제소를 넣는가? 그러면 이제 동력 쪽에 이게 되겠죠? 여기서 시너지 변경을 꾀하고 열차 설계실. 지리 정보실. 뭐가 맞냐? 어? 열차 설계실 가져오고. 얘를 빼고 싶은데. 7에서 13. 얘를 이걸로 바꿔주자. 그러면 오락을 처분을 하죠? 오락을 다 처분하고 시너지를 변경해버려. 지리정보실 오락을 처분했더니 오락이 또 나오네. 그럼 인력발전기로? 행복도가 이제 오히려 쌓이고 있어. 랜드마크. 아, 뭐야, 위에 길이 없네? 보급은 랜덤 3티어 열차칸 뽑기. 열차 설계실 있잖아. 열차 설계실 지리정보실도 있지 않나요? 지리정보실은 오락이구나. 없다. 열차 설계실에서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건 한 번만에 깨겠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훈련소. 1번을 누르라고. 아이고, 우리는 답을 찾을 거. 초당 행복도 플러스 15. 미쳤다, 미쳤다. 깼다, 이거 깼다, 이러면. 노동관리부, 열차 설계실. 노동관리부. 이거는 열차 설계실이지. 먹고. 열차 설계실 하나만 더 나와라. 인력 발전기 나왔다. 그럼 인력 발전기를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면, 이러면은, 동력 쪽에서. 근데 연료와 망치 비밀결사야. 이것 때문에 얘가 뒤로 가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간다면? 이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 앞에 있어도? 따로따로 있어도 되겠지?
서리 기사단 요것도 있으면 좋은데. 3티어 3티어 뽑기. 아 다 별론데? 대연병장 얘가 두 칸을 먹는데? 애매하다. 그러면 조타시를 팔고 열차 설계실 또 나왔다. 좋아요. 올리고 일단 훈련소를 붙여두자. 두 칸 되면은 대연병장을 붙이는 거지. 대장간 훈련소를 빼고 대장간을 붙이면 붉은서리 기사단 시너지 먹고 그냥 이거 먹어서 얘는 팔고 바로 맘에 드는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며칠차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단신문소 암호학실 노동관리 칸짜리? 닌자 타락시키기 완전 십덕.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저기까지 가면 끝이야? 그냥 깨졌는데? 인쇄소 먹고 부서 벌써 엔딩 분위기인데? 대연병장 나왔다.
아,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피해 가는 게 나으려나 이러면? 행복도가 매초당 마이너스 7이야. 랜드마크가 있긴 한데. 저기가 목적지가 아니었네요. 저기 가면 끝나는 줄. 훈련소 나왔다. 훈련소 해서 시너지 먹자. 어, 줄어든다. 근데 나의 행복도가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바닷속 터널로 나아갑니다. 3티어 열착한 법칙. 통제소. 통제소를 먹는 게 낫겠죠? 통제소는 두 개 있으면 되고 열차 설계실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3사이클이니까. 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여길 꼭 지나가야 되나 설마? 일로 이렇게 가는 길은 없으려나? 만약에 저길 지나가야 되는 거면 개소낸데? 통제소 나왔다. 합체. 그리고 이게 늘어났으니까 대장간 빼고 대연병장을 연결해. 그럼 이제 대형. 좋아요. 랜덤 3초 열착함 뽑기. 대연병장. 그러면 대장간을 팔자. 통제소? 여차하면 팔아도 되니까. 아, 여기 길이 없네. 무조건 지나가야 되네. 좀 너무 삥 돌아오는 느낌인데 이러면. 열차 설계실. 약간 카드 게임에. 어? 뭐야 이거? 지휘 통제소. 행복도 10, 술련도 플러스 10. 뭔가 레어한 느낌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니 뭔가 레어한 느낌인데. 색깔이 달라. 색깔이
카드 게임에 그런 거 섞어놓은 듯? 그 뭐야 오토체스 섞어서 뭔가 잘한 느낌인데? 잘 습관한 느낌인데? 여기 갔다가 이제 오염 당하거든요? 4티어도 있어? 4티어 열차 커넥터. 아! 지휘통제에서 업그레이드. 아, 저게 4티어구나. 그럼 잠깐. 노동관리부, 이제 꼭 필요할까? 교육이? 낫겠다. 훈련소, 설계실, 설계실, 설계실 스택 사. 통제소 여기 뭐가 있네요. 선전소 내 열차의 시설수에 따라 이게 뭔 뜻이지? 요 칸수를 말하는 건가? 이란 미친 오염지대 2단계 진입 더 빨리 줄어든다. 기다려봐. 이걸 한다고 그게 되진 않네. 진행해봐. 빡세다. 보급 랜덤 4티어 열차칸
지휘 통제에서 못 참지. 슬슬 몇 개 버리긴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자. 통제도 좋다. 그러면 이러고 굿. 여기 가면 오염도 실하냐? 근데 갈 거면 빨리빨리 가는 게 낫겠지? 아니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야. 지구 끝까지? 지구 끝이 어딘데? 어? 이제 한번 오염 3단계. 줄어드는 거 봐.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무 빨리 줄어드는데? 행복도 300만큼 획득. 사티열 잠깐 획득. 선전소. 언론 효과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죠? 차라리 프론트롬을 해서 퍼스트 클래스. 어, 차라리 이렇게 해서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난이도 살인적인데? 약속의 땅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만 버텨! 버텨! 훈련소는 솔직히 나 일단 먹어놔. 더 업그레이드 하긴 어려워 보이는데. 야 바로 앞에 있잖아. 행복하게 해, 버텨. 바로 앞이잖아. 열차 설계실 모질라. 어떻게든 대연병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대연병장 아니면 지휘통제소? 너무 빡센데? 어! 지휘통제소 나왔다. 달려! 할 수 있어! 다음 쪽착지 아니야? 아, 여기까지 또 가야 돼? 약속했던 거 와서 여기까지 가야 돼? 되나? 네.
때가 되었다. 정차 준비를 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연병장. 아, 대연병장 안 나왔네. 프론트로. 인깃! 또! 갓! 아, 너무 이상하네요. 제 실력이면. 뭐가 운 좋겠게. 또 못했으면 개어줘. 깨면 운 좋겠게. 뭐 어쩌라고. 뭐가 운이 좋아, 어? 5배속 버튼 해금되었습니다. 어? 못 깨면 개오죠? 깨면 운이 좋네요? 그러면은 실력 있으려면 뭐야 대체? 저 벌써 정복해버렸는데요? 어떡하죠? 해금 됐나? 이건 왜 해금 안 됨? 얘네는 뭐임? 이건 뭐예요? 얘네는 왜 못해? 얘가밖에 없어? 잘했잖아. 뭘 못하니깐죠. 얘는 왜 없지? 아, 드릴크야? 에반데? 뭐 저는 아시겠지만 뇌지컬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깼습니다. 저건 아직 안되는건가 진짜? 새로운 기관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봐볼래요? 이게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야? 아니, 이거 데모예요, 지금 데모. 최순자 씨 조미, 이거 한국 게임이에요? 그러네. 이름이 다 한국인이야. 한국인가, 한국 게임인가 봐. 게임이 모바일로 나오면 딱이었겠다, 근데. 막 여러 개를 여러 번 여러 번 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타와 사토루의 말처럼 이런 거 보니까 한국 게 많이네. 아, 근데 다른 거가 안 되는 게 예반데? 이걸로 또 하고 싶진 않은데. 엄석대쉬로 또 하고 싶진 않은데. 어? 정복해버렸으니까 여기까지 하죠. 너무 쉽다. 저의 뇌지컬에게는 너무 쉽네요, 이거. 응? 처음 해본 게임이지만? 뭘 빼먹었다고? 뭐, 중간에 뭐 어디 들려야 되나? 자, 그래서 오늘 해본 게임, 프로스트 레인이라는 게임이었고, 아직 데모고, 스팀에서 무료로 데모 받을 수 있어요. 뭐 데모라고 써있진 않은데 데모래? 해금 조건은 뭔지 모르겠다. 뭐 공략도 막 써놨네 사람들.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딱 진짜 한 판 한 시간 정도 딱 한 판 해서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끝.